조선업에도 스마트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이 자율 운항이나 원격 제어와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로 차세대 스마트 조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건조 중인 대형 선박 옆으로 모형 선박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장애물을 피해 방향을 바꾸는 이 모형 선박은 250km 떨어진 대전에서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속 5G 기술을 이용해 자율주행 차량처럼 자율운항도 가능합니다. 이미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해상충돌 예방규칙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모형선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큰 사이즈의 선박을 저희 그 시운전팀과 협업해서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3D 기술을 적용한 입체도면 제작도 완성 단계입니다. 기존 복잡한 평면 종이도면 대신 3D 입체 도면으로 제작해 설계 단계부터 수종 보완 작업을 통한 선박 건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조 현장에선 가상현실, VR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야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VR 기술로 배관과 전력 공급 설비 등 9천여 개의 서포트를 보다 손쉽게 점검하고 정비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업이 여태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선원 교육을 위한 VR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발빠르게 차세대 스마트 조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